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 왕실이었죠. 왕세손비가 아기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아기를 안고 이제 매스컴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사진 언제 찍었을까요? 출산 후 7시간 만에 찍은 사진입니다. 7시간 만에.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여자분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출산 후 7시간밖에 안 된 저 사진이 내 결혼식 사진보다 아름답냐? 그런데 비난의 여론도 한편에서는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영국 왕실이 왕실의 행복을 드러내는 것이 그러한 왕세손비의 의무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저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타일리스트가 달라붙고 마사지사가 달라붙고 미용사가 달라붙어서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얼마나 힘들겠느냐라고 하는 왕실을 향한 그러한 비난이었습니다. 저 사진 보면서 부부싸움 했다는 부부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도대체 뭐냐? 부인은 또 말합니다. 당신이 왕세손이면 나도 저렇게 됐다. 네, 아기 낳은 뒤에 자기의 퉁퉁 붓고 아주 파김치가 된 그러한 사진을 그 밑에 댓글 부분에 붙여가지고 실상은 이렇다라고 한 여러 사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모의 모습이 어떠냐, 이것과는 별개로 출산이라고 하는 것,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너무 특별해서 보통 여자분들은 평생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경험을 기쁨 속에 가지면서 고통을 잊어버리고 둘째, 셋째 이렇게 쭉 계속해서 출산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불임의 가정입니다. 출산도 고통이 있지만 불임도 고통이 있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아기의 그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 그 순간 싹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불임의 고통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임의 고통이 더 크다, 깊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고통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성하여 복의 근원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남성주의적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를 기록한 것, 그것은 리브가 역시도 아브라함의 친족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땅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이삭도 그 아내 리브가도 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후손을 낳아 그 축복을 흘려보낼 축복의 가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남들 다 갖는 아기가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남들 다 건강한데 그 가정에 나는 병치레를 계속합니다.
허구한 날 아픕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직장도 변변하게 가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돈이 늘 쪼들립니다. 뭐 하나 내놓을 게 없어요. 미래가 밝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로 너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분 옆에만 가면 그 은혜의 전염성을 느껴요. 힘을 얻어요. 그런데 사업은 도무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족족 부도가 나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반면에 아무개는 사업이 이제 곧 시작했다는데 대박을 쳤다는 소리가 씁쓸하게 들려옵니다. 이럴 때 실망하기 쉽죠. 자칫 영적 회의와 의심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못할 일 했나? 밉보였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주하고 계신가? 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럽죠. 그럴 때 되면 가끔씩은 성령께서 주시는 올바른 죄책감, 그 죄책감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참 늘 안 되고 일이 꼬이고 남들 다 잘 되는 일이 나는 안 돼버리는 그런 직면하게 되면 이건 올바르지 못한 죄책감, 아까 소개했던 그런 내용과 같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뭔가 얽혀버린 게 있나 보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늘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에도 어려움은, 심지어 남들은 겪지 않는 위기와 고통스러운 일들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삭의 가정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보통 겪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은 또 거기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마저도 다 세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모든 일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넓은 섭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과 결론을 우리 내리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 아내의 부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20년의 부림의 세월 아닙니까? 강산이 두 번 바뀔 정도의 부림의 고통이에요. 어떻게 견뎠을까? 왜 이 질문을 했냐 하면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조급하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평소에는 안 할 일을 코너에 몰리면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이삭은 후손을 볼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년 결혼 생활 지속 중에도 후손이 없습니다. 미치겠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언약 밖에 자식을 서자를 낳죠. 이스마엘. 그런데 이 이스마엘, 이삭의 의붓 형입니다. 배다른 형인데,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열두 방백을 낳고 거기서 자손이 번성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하나님 불러가시기 전에 사라가 죽으니까 그 연세에도 또 그두라와 결혼하여 후손들을 또 낳습니다. 그 그두라의 후손들도 또 번성해가고 있어요. 그런 꼴을 보면 이삭이 조급하고 나는 뭐냐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니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여러분 남성 중심적이고 또 일부 다처제의 허용이 얼마든지 되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이삭도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묵묵히 20년 세월을 그는 견뎌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조건 하에 견딜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적절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25년 만에 낳았습니다. 근데 못 견디고 그 사이에 언약 밖의 자손인 이스마엘을 첩 하가를 통해서 낳지요. 응애응애 우는 그 아들을 서자를 보면서 기쁨은 잠시, 곧이어 폭풍우와 같은 가정불화가 밀려옵니다. 가정이 쪼개지기 일보 직전이 되고 두 여인이 싸우고 그러면서 결국 첩과 그 아들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눈물 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버립니다. 믿음의 실패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나중에 낳아서 이 이삭이 자기와 같은 실패, 믿음의 패배를 하지 않기 위하여 누누이 강조하고 그 당시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들아, 너를 낳을 때 내가 기다렸어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내가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우리가 그렇듯 자식이 나와 동일한 실패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어느덧 아브라함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강조의 이야기는 잘 박힌 목과 같이 이삭의 마음에 꽉 지금도 박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삭을 붙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좋은 신앙의 멘토, 스승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요만했을 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막 글을 배워가지고 글 쓰는 법을 기역니어, 디글니어, 가나다라 이걸 배워가지고 이제 종이에 막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신이 납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아이 노트를 봤어요, 공책을. 그랬더니 삐뚤삐뚤한 글씨로 뭐라고 막 써놨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글이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형 닮아서 잘 먹어. 나는 말이야 누나 닮아서 똑똑해. 나는 말이야 엄마 닮아서 착해. 그럼 이제 저잖아요.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녀석이 이제 뭐라고 쓸까? 저희 아이의 글입니다. 나는 말이야 아빠 닮아서 화를 잘 내. 제가 그냥 팍 주저앉아버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안 좋은 영향력도 끼치지만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신앙의 선한 영향력, 이건 놓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그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신앙을 통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아이들에게, 저희 세 아이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로서, 또 목회자로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이것만은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아이들이 붙잡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핵심이다. 그 네 가지를 아이들에게 귀에 딱지가 앉히도록 계속 반복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말씀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 네 번째는 목회자 중심으로 너희들 살아라. 제가 그 아이들이 결혼하고 자녀 낳는 것을 못 보고 하나님이 혹시 데려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설령 생겨도 너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거든요. 그 네 가지를 계속 아이들에게 신앙의 멘토요, 아버지요, 가장으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영향력으로 끼치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재정부에서 감사헌금 봉투를 저에게 이렇게 가지고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내시면 재정부에서 그걸 다 수납하고 기록하고 다 분류를 하면서 감사헌금과 같은 그러한 봉투에 써있는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 그런 것들을 추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갖다 주십니다.
근데 거기 어느 분의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았는데 취업해서 받은 첫 월급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헌금으로 200만 원을 바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평생 앞으로 일하면서 이제는 월급 받아야 됐고 또 사업도 할지 모르는데 첫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이죠. 여러분, 네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그 감사헌금을 보면서 아, 이 가문이, 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구나,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감사헌금 봉투를 붙잡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가문에 지금까지 부모님이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킨 것처럼 하나님, 이 자녀들도 그 가문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좋은 멘토, 특별히 신앙의 영적 멘토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입력된 만큼 출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늘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좋은 영적 모델, 좋은 신앙의 멘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때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멘토가 쉽사리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큐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큐티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어떤 분은 20년, 30년 평생을 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안 바뀌어요. 예수 믿어도 신앙인격이 안 바뀌어요. 별개로 따로 놀아요. 구원은 어찌어찌 은혜로, 전적 은혜로 받았지만 그 마음과 심령의 쓴뿌리, 지긋지긋한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그러한 태도, 이게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하고 충돌하고 시끄럽고. 여러분, 정말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는 것입니까?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복음을 영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침마다 큐티로 펴놓고 말씀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모습이고 나의 신앙인격이 어떻구나를 분별해가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거울로 비춰보면서 아, 나 이렇게 삐뚤삐뚤하구나. 아, 이대로 내가 지금 살지 못하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가지칠 거 가지치고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말씀 붙잡고 큐티하며 나갈 때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순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삶의 구태를 벗어나는 일이 이게 쉽지 않아서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과의 차이는 천지 차이만큼이나 나중에는 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늘 변화받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적 멘토를 얻으셔야 해요.
자, 이제 2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도 실패했고 넘어졌던 이 가정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거의 결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봅니다. 같이 한번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무엇입니까? 이삭이 가정으로서 가정의 불임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생명의 삶 큐티 책 이렇게 안에 보면은요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숨쉬는 횟수보다 숨을 멎게 할 만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횟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다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호흡하고 산다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생존일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삭을 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단 위에 그가 눕혀지고 번제로 드려질 수 있는 위기를 직면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지막 순간 됐다 됐다 아브라함아 네 본심 이제는 알았어 됐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 순양을 예비하시고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이삭의 삶이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 바뀌어요. 그의 삶에 위기가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려옵니다. 남이 겪지 못하는 어려움도 다가와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과 반응을 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그가 해결책을 보려고 뛰어다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체험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어리석어 보이죠. 얼마나 나약해 보이고 한심해 보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별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임의 문제를 놓고 이삭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남들은 겪지 않는 이 문제를 겪게 하시면서까지 20년 세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이삭의 가정을 향해 뭘 기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뭘 목적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 천수답의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수답이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 계시죠? 논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강이나 뭐 저수지나 지하수가 없습니다. 물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만 물을 받을 수 있는 논을 바로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너희가 들어갈 땅이 어디냐? 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너희가 과거에 노예 생활하면서 농사지을 때 겪었던 것이 뭐냐? 그것은 관계수로를 통해서 나일강의 강물을 끌어들이고 모세혈관에 피가 도는 것과 같이 그렇게 논과 밭에 물을 대어 농사했지. 그러나 가나안은 아니야. 나의 약속의 땅은 아니야. 나의 언약의 백성이 살아갈 곳은 그런 곳이 아니야. 거기는
골짜기와 산이 있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 하늘에서 내가 내리는 비를 통해서만 너희가 해갈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수답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는 것만을 바라보고 앙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관점에 입각해서는 그게 답답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두렵죠. 비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서 신실하게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풍요롭게 짓고 결국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세상 방법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은총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천수답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아들인 이삭은 20년 세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국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후손을 주셔서 축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혈통을 따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인 리브가 역시도 은혜를 따라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요. 여러분, 오늘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기가 지면 가뜩이나 몸이 힘들잖아요, 임산부가. 그런데 태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막 왁자왁자 하면서 막 치고받고 하는 일이 막 일어나니까 걱정이 덜컥됩니다. 야, 20년 만에 가진 아기인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죽겠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리면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세상 방법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지만, 그러나 리브가는 그러지 않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배운 그대로 영적 천수답의 신앙 가지고 그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 죽겠습니다. 어떡해요?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주시죠. 리브가에 걱정할 거 없어. 잘못 안 될 거야. 네 뱃속에는 지금 쌍둥이가 있고 두 거대한 민족을 형성할 두 기원을 이룰 그러한 아이들이 그 안에 지금 치고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처럼 영적 천수답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른비와 늦은비와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애굽의 삶의 모습처럼 세상의 모습으로 살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했고 세상 사람의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것이 좋은 줄 알았고 그것이 마땅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 천수답 신앙,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만을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최고라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런 우리를 어리석다고 할 겁니다. 고개를 흔들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가히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순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반석에 세워주시고 세상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도 기이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은총이 가득한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샘솟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이 부 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미국 유학을 가셨습니다. 이분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미국 유학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정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자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유학을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들에게는 비자가 잘 안 나옵니다. 게다가 이분이 무슨 돈이 뭐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학은 돈이 아닙니까? 재정이 딱 있어야 되고 보증이 딱 돼야 되고 생활비가 일단 두 배고 학비도 또 비싼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거절당할 확률이 아예 99%예요. 게다가 입학허 가서도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 어학연수를 통해서 가서 일단은 또 이렇게 체인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안 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인터뷰 날짜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제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면서 막 굴르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결론적으로는 비자를 받은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비자가 나왔어요? 기가 막힙니다. 영사를 대면해서 인터뷰를 딱 하는 그 순간 첫 번째로 영사가 묻는 질문, 당신은 하고 마는 곳에 왜 하필이면 시카고로 결정하고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까? 이 부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여러분 이 윌로우 크릭 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예배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교회 아닙니까? 지금도 뭐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죠. 대단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 윌로우 크릭 교회를 거기가 있는 그 시카고에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목회에 도움받고자 합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가기 위해서 그곳에 제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사가 빙글에 웃더래요. 그러면서 영사가 말하기를, 아 그렇습니까? 제가 바로 그 윌로우 크릭 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는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자를 착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인구가 3억 몇 천만 명입니다. 확률상으로 보면 그 영사가 3억 분의 1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일리노이 주에, 미국에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 일리노이 주에 있는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 미국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도대체 몇 개나 되나 찾아보려고 찾았는데 개수가 안 나와요. 우리나라도 5만 개입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그 영사가 그 윌로우 크릭 교회의 교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수답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앙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현실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최선 다하지만 남들은 다 얻는 것, 누리는 것, 가지는 것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내 인생만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렇게 철퍼덕 주저앉아 있는 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사업하고 뛰어도 열매가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나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여기서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 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수답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가정처럼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초점 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